학생들 낯선 행동과 관련해서는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체벌이 최근까지도 제도적으로 허용이 됐던 나라였잖아요. 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훈육 방법, 디스플린, 훈육 없는 조직은 없거든요. 가정도 훈육이 있는 거예요. 근데 훈육에 대해서 매라는 것이 최근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에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근 한 5년 전부터 체벌이 금지돼 버리니까 상황이 되니까 교사들이 당황한 거죠. 매라는 정말 강력한 초강력 무기, 이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. 그 상황이 되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아노미 현상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전에 애들이 다양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연구를 못 하신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 교실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낯선 문제 행동이라고 안 하고 이제 낯선 행동이라고 한 거는 그 가치관이 들어가 있잖아요.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들도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고생들 하셨고, 제가 작년에 휴직하면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 강의를 했어요. 제주도 모슬포항에 있는 학교에들도 시작을 하고 전국의 아이들이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